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스탠다드 모델 중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J40인데요. 이 J라고 붙어있는 모델은 당연히 뭐 흔하게들 전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보는 딱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보통 아주 아주 큰 바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틴에도 그런 바디가 있어요. 저희가 아직 리뷰를 뭐 소개해드린 적은 없지만 보유하고 있는 모델 중에 뭐 CEO 시리즈의 8번 모델 이런 거는 아주 큰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보통 슈퍼 전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전보 모델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J바디는 마틴의 역사에서 보면은 1985년쯤에 김광석 모델로 많이 알려진 M36 이런 모델이 있었죠. 기존에 있던 M바디의 두께를 드레드노 두께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개발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M바디는 그 요즘 생산되는 마틴의 GP, 이제 그 마틴의 GP바디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브랜드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GA바디랑 이제 거의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면에서 보는 모양도 거의 흡사하고 이제 두께만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실제로 M바디랑 마틴의 GP바디랑 같이 딱 대보면 이거 완전 똑같은 바디 아니야? 싶을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제 엉덩이 부분? 요 부분만 아주 미세하게 살짝 큰 것 같은 이제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제 이 J 모델도 실제로 딱 GP 모델이랑 비교를 해서 대보면 완전 똑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만한데, 엉덩이 부분만 살짝 큰 정도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통의 두께가 드레드넛과 같은 두께예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바디 사이즈랑 비교하자면, GA바디의 이 통 폭이 두꺼운 딥바디 형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보라고 J라고 붙어있는 모델이지만 엄청나게 큰 바디는 아니고요. 오히려 드레드넛보다도 조금 작은 바디예요. 네, 이제 상판부터 살펴보면 마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판,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리이매진드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에이징 토너, 원래 나무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하게, 그래서 에이징이 됐을 때 색깔이 진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의 색깔을 처음부터 낼 수 있게 약간 색이 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면엔 고급 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판의 시트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근데 이 기타도 40번대다 보니까 그 하위 모델에서 보기 힘든 이제 로젯의 자개가 둘러져 있고요. 이 상판 아래 이제 브레이싱은 40번대에는 OM과 000 이 작은 바디들을 제외하고는 다 공통적으로 큰 바디들은 포워드 시프티드의 스캘롭드 X 브레이싱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축이 되는 X가 정위치보다 조금 앞으로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 토터스 무늬에 핏가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브릿지, 지판은 마틴의 고급 모델에 다 동일하게 에보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드 모델들에는 거의 다 이렇게 흰색의 플라스틱 브릿지 핀이 달려 있고요. 위에 자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 너트는 다 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너트는 뭐 리이매진드 시리즈에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넓어진 44.5mm 1과 4분의 3인치 너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폭이 넓어진 대신 이 뒷면의 모양, 넥 쉐입은 예전보다 조금 얇아지고 그리고 잡기 편해진 모디파이드 로우어벌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앞에 폭이 넓어진 대신에 이 올라올수록 지판이 넓어지잖아요. 이 넓어지는 정도를 테이퍼라고 표현하는데, 이 테이퍼도 예전에 스탠다드 테이퍼보다는 이 위쪽에 올라왔을 때가 좀 더 좁은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 모양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포지션에 올라와서도 그렇게 많이 넓어지지 않아서 크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만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드 쪽으로 올라와 보면 40번대 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40번대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기존의 로고와 다른 이렇게 세로로 대문자로 크게 써 있는 이 스타일의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 윗면에 무늬목도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요. 그 뒷면의 헤드 머신은 이제 리이매진드 되면서 거의 모든 모델들이 이제 오픈 기어로 바뀌었어요. 기어 부분이 다 닫혀 있어서 내부가 안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기어 부분이 다 열려 있어서 이 구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좀 옛날 스타일의 이런 헤드 머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40번대에는 전부 다 그것도 금색으로 모델들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모델마다 사용되는 브랜드가 약간 다른데, 지금 이 J40 모델에는 그로버사의
금색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에서는 좀 약간 보기 드문 특이한 형태의 기타라고 할 수 있어요. 바디 이 앞에서 보는 사이즈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모델명만 보면 J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니까 드레드노트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드레드노트보다는 약간 작은 바디고요. 그래서 소리 스타일도 드레드노트보다는 저음이 좀 약하고 그 여타 다른 뭐 GP나 아니면 OM이나 이런 바디들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저음이 잘 나는 이런 스타일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생각해 보실 때도 아 마틴의 소리나 밸런스 너무 좋은데 OM 정도 사이즈를 하기에는 저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드레드넛을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이제 지금 이 J 바디나 아니면 마틴의 GP 바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두께는 이제 드레드넛의 두께이긴 한데 이 앞면의 사이즈는 조금 작기 때문에 드레드노트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품에 들어오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 모델의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